네, 수원화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수원화성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 옮겼다면, 그때 옮겨졌다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예?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건축물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예. 아, 전 보기만 해도 진짜, 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역사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는 빼놓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옹성이라고 그러죠. 옹성. 이렇게. 그죠? 항아리를 잘라서, 항아리 모양이 항아리 옹자잖아요. 항아리를 잘라서 이렇게 둘른 것처럼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과학적인 방어체질을 가졌는데 이것은 수원화성은 그 당대의 세계의 모든 성 건축물 기술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본,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국가들, 유럽의 기법까지 다 받아들여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만드는 것이 기계백기 만들어. 다만 규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우리 한민족의 건축물들은 고려를 지나면서 그 이전에는 컸지만 그 고려로 들어와서 조선을 거치면서부터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할 때 웅운한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저기 고구려, 그 다음에 여성적인 미를 가진 신라와 백제가 있는데 지금은 백제의 소박한 모습만 지금 한국에는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규모가 모든 면에서는 좀 작지만 그 성능이나 외적인 미학적인 면에서는 기계 맥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왕궁, 왕궁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양에 있는 것을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었으니까. 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들을 이렇게 미학적으로 완성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예. 아, 이것도 멋지죠. 예. 저만 감동받는 건가요? 진짜 저는 여기 수원화성을 갈 때마다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돌면서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스스로 감동합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찍은 사진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인터넷을 잘 못해서 옮기는 기술이 없어서 제가 잘 제 사진을 옮기지 못한 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진짜 멋진, 미학에 뛰어난,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건축물인데 미학적인 면에서 진짜 압도하는 한국 미학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고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창고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경판고를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아주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게 뭐죠? 창경판이잖아요. 불경이잖아요. 불경.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집 지은 거예요. 예. 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그냥 뭐 뛰어나게 지은 것도 아닌데 아주 조촐하게 졌습니다. 아주 조촐하게 졌는데 놀라운 거는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먼저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대장경 편번 8만 대장경, 아니 예, 그거보다 이 창고가, 그걸 보관하는 창고가 먼저 국보로 지정이 됐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도 이것이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8만 대장경을 보호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기사로 다 접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 야, 참 현대 기술로도 이게 못 따라가는 위대한 이 보관 방법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팔만대장경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보관하는 창고, 장경판고가
너무 그 과학적인 원리가 뛰어나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보관하자. 팔만대장경은 팔만대장경대로 보관하고 장경판구는 장경판구대로 그대로 보존을 하자. 그래야지 더 안전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대식 건물로 그 당시에 200억을 들여서, 200억이면 큰 돈이죠. 지금부터 훨씬 오래전 얘기입니다.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냉난방, 뭐 항온 항습 이런 것을 기계 몇 개 다 맞춰서 보관하는 건물을 하나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 안정적으로 이게 보관할 수 있다고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면 거기다가 여기 있는 대전경판을 다 옮겨서 보관하고 요거는 해인사 장경판군 장경판고대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딱 200억 원을 들여서 완공을 줘서 실험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여기다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 위에서 진 겁니다, 이거는. 예. 뭐 뛰어난 거, 겉으로 보기엔 뭐 뛰어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밑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밑에는 문이 작습니다, 이렇게. 창이 있고. 위에는 창이 크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바람이 들어와서 순환되는 원리를 기계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남향창에는 아래층이 위층의 4배가 됩니다. 4배. 아래창이 위층의 4배가 되고 뒤쪽 벽에서는 위창이 아래층의 1.5배가 되고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바닥에는 소금 모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잖아요. 대류와 자외선 습도 같은 걸 조절하는데 기계 막힌 효과를 보여서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 대전경판보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더 유명해지고 더 세계적이고 세계에서 유일을 찾아올 수 없는 창고로서는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선왕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기회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집안 모두가 그대로 그 살았던 그분들의 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 넘는 그 세월에 거기에 초대왕 태조 이성계부터 고종까지 그대로 묘가 보존되어 있고 그 집안에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능원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한 왕조의 묘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선왕조 500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왕릉이 42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기가 남한에 있습니다. 2기는 북한에 있습니다.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묘와 정종, 2대 왕이었던 정종의 능만 지금 개성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40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2기는 지금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권원릉에 대한 능, 첫 번째 능이 권원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이 권원릉의 모습입니다. 이 다른 능과 좀 달리 이 풀이 지금 많이 자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풀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여기는 잔디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진상으로는 확 확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잔디가 가지런하게 잘 잘려져 있습니다. 예, 벌초 사초라고 그러죠.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 이렇게 쑥쑥쑥 자라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긴 잔디인데 이건 잔디가 아닙니다. 아, 이것은 갈대입니다. 이건 이성계 초대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과의 갈등이 빚어낸 능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고 나서 첫째 아들도 집을 떠나버려, 아버지가
조선 건국하는 걸 반대하고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이가 형제들을 죽이고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조선왕국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얘기를 종종 여러 번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왕이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너무나 끔찍히 싫어해서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유언할 때도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 가지를 지켜다오. 근데 못 지킬 얘기만 합니다. 첫 번째, 내 무덤은 함흥에다 묻어다오. 개성이 아닙니다. 함흥에다 묻어다오. 내 무덤은. 그 다음에 갈대를 심어서 내 묘가 사라지도록 해다오. 그 다음에 벌초를 하지 말아다오. 이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근데 태조 이방원은 그 개성에서 어렵게 조선에서 한양에다가 서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함흥에,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동문흥에 모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갈대로 묘를 전체를 갈대를 심어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씁니다. 다른 능 전체에서 잔디를 심 때 요 봉분만큼은 그대로 함흥에 있는 갈대를 가져오고 흙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갈대입니다. 벌초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초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벌초 금초죠. 풀을 베버리는 건데 여기는 풀을 베버리지만 여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몇 번 하지만 여기는 한 번 벌초를 한다고 해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것이 지금 권원릉은 이런 안타까운 그들의 비운,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비운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을 보면 또 왕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조선왕릉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능에서는 풍수지리입니다. 저는 이 풍수지리를 제가 다 연구를 하고 풍수지리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조선시대 때의 신앙은 불교가 아니었다. 오히려 풍수지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역사가 결국은 조선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조선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진짜로 신봉을 했습니다. 풍수지리에 의한 그 지관들을 묘를 정하게 해놓고도 처형시키는 것도 몰래 암살시키기도 하고 그런 음모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풍수지리입니다. 근데 이 영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재미삼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영릉은 최초의 세종의 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에 대한 그 좋은 떠오르는 생각들보다 요거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능은 남의 묘를 뺏어서 그 묘에 묻혀 있는 사람의 묘를 시신을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에 세종대왕이 들어간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종이 사망을 하고 나서 집안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세종의 자식들이 자식들 간에 또 싸웁니다. 아버지 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자식 대에서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세종은 진정으로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며느리도 세 명이나 내쫓아서 그들이 다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도 자기 자신의 묘도 이렇게 남의 묘를 파내서 결국은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종 자신이 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조 때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종이 타계하고 나서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단종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뭐 이 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장을 하면 보통 세 팀을 구성을 해서 옛날에는 왕의 묘를 결정할 때는 보통 세 팀을 정합니다. 이 세 팀을 결정을 해서 세 곳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파견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점지를 하는 건데 이때는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여주를 가게 됩니다. 여주를 가다가
어느 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묘를 보고 와 이것은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묻혀 있었던 사람은 당대에 뛰어났던 대단히 실력자, 그러나 실력자였습니다. 암만 실력자라도 왕의 권력을 넘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지관이 그 묘를 선택한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되 두 가지들은 우리 후손들은 꼭 지키도록 해라. 두 가지를. 하나는 묘각을 짓지 말아라. 아, 묘각을 짓지 말아라. 또 하나는 다리를 놓지 말아라. 묘까지 오는데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지 말아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야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유언하고 죽었는데 세종의 묘를 찾기 위해서 여주를 찾았던 지사 일행이 그 묘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가 막 쏟아져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찾고 있었는데 멀리서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묘각이었습니다.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졌고 다리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후손들은 너무나 집안이 잘 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집이 없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 그 햇볕 내리쬐거나 아니면 그 한지에서 견뎌내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차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후손들이 회의를 해서 묘각도 짓고 다리도 놨습니다. 근데 마침 여주에서 세종의 묘를 이장시키기 위해서 찾고 있을 때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비를 만나서 집을 찾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냇가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건널 수 없는데 보니까 다리가 놔져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묘각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딱 그 묘를 보니까 기가 막힌 묘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명당이 있을까?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관이 돌아가서 보고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세종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묘를 명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반가워요. 그러니까 왕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묘는 아니 이 묘는 아니라 세종이 들어갈 그 명당 자리는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의 묘로 쓰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아니 왕의 묘를 이장을 하기 위해서 명당 자리를 찾으라 했더니 남의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미 쓰여져 있는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목이 잘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관의 말 한마디가 세상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 남이 지금 묘가 쓰여져 있지만 좋은 묘입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그 사람 처형당했을 거예요. 네가 왕을 능변하느냐로 아마 처형당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는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신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얘기 뭐죠? 거기서 왕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을 뒤집는 한마디에 의해서 듣는 사람 입장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회의를 거쳐라. 그러니까 회의를 거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묘를 파내고 그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이 그 들어간 자리입니다. 남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의 묘를 뺏어서 들어간 거죠. 진짜 이 묘주 입장에서는 아 욕이 아마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욕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차이코프스키 같은 뭐 이런. 예. 야 저는 이제 종묘입니다. 야 최고 존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왕이 지금 현재 왕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그 다음으로 죽은 타계한 자기 선조들의 장소 중에서 최고의 자리는 어디죠? 또 어느 누가 뭐라도 종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종묘가 최고입니다. 이 종묘를 저는 이거 시간의 건축물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야, 300여 년에 걸쳐서 이게 늘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야. 최고 존엄의 건축물을 최고의 단순미로 그냥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광각으로 찍어서 이렇게 좀 나왔지 정확하게 일자입니다. 이 길이 일자로 쫙 이어질 겁니다.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서 단순 저기
건축물 그 한옥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이겁니다. 가장 길고. 야, 시간의 건축물 아니에요. 그냥 쫙 그 오랜 시간 만들어 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자 하나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야 기단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를 비대칭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대칭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여기잖아요. 종묘의 정전과 영령전이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죠? 분명히 정전입니다. 정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신 분들을 영령전으로 모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미적인 걸로 다 더 꾸민 데가 영령전이고 정전은 아주 그냥 일자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네, 진짜 일자입니다. 그럼 왜 측면에 있는 걸 갖다 지금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비대칭미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건축물들은 어느 나라나 대칭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대칭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도 진짜 놀랍게 비대칭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건축물이 이게 쫙 일자로 이어진 건데 여기서 측면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좌측에는 창고입니다. 창고. 그릇 같은 걸 보관하는 창고예요. 제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랑입니다. 그냥 행랑.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거 두 개를 배치를 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비대칭을 만들어내요. 심지어 종묘 사당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한국이죠. 야, 여기는 창고처럼 다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들어있으니 막아져 있죠.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회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평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제가 한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그 불국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대칭미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세상에 발현시키는 방법,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을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죠? 가장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저는 무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묘에 가면 건물에 이름이 없습니다. 건물마다 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어느 건물이나 여러분들 창덕궁, 경복궁 가보시면 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종묘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는 건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할 수 있지만 그거 표현하는 방법이 무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물 이름 없는 걸로 하죠. 예. 건물 이름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청 없습니다. 무색처럼 깊은 맛, 꾸준한 맛, 영혼을 상징하는 게 없습니다. 단청이 아름답지만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만 꾸준히 그 영혼성을 증명할 때는 무색이 최고일 거라고. 단색만을 썼습니다. 단청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 돌. 야, 이거 박석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일반 돌을 평평하게 잘라진 예, 구들장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예. 경건의 상징으로 박석을 깔았습니다. 돌이요. 잘 다듬어진 다듬돌로 쫙 완벽하게 틈 하나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그냥 박석으로 다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이것이 경건.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조심스러웠게 내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조심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경건의 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우리에게 무게를 주는 말은 무건입니다. 근데 건물 이름이 없는 걸로 하고 무색이 색 중엔 으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단청으로 단청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최고의 상징인데 그것을 도리어 거칠게 이렇게 발조심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묘에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 안동의 하해 마을입니다. 하해는 물 하자에 돌 해자입니다. 그래서 물돌이 마을입니다. 그냥 물이 돌아서 가는 마을을 물돌이 마을, 하해 마을이라고 하는데 안동에 있는 하해 마을과 경주에 있는 양동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안동의 하해 마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두 사람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해 유성룡 선생님. 류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유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유 쪽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있는데 여긴 제가 유성룡이라고 옛날 표현 방법으로 썼습니다. 유성룡 선생님과 유운룡 선생님입니다. 원래 두 형제인데 이 두 분의 유적물이 그대로 지금도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개나 있습니다. 이거 유성룡 선생님은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충효당, 옥연정사, 옥산서원, 병산서원이 있고 유운룡 선생님에 의해서 지어진 양진당과 교맘정서가 있습니다. 그 옥연정서와 교맘정서가 여기에 있죠. 이게 부용대입니다. 이 부용대 이쪽에 여기에 옥연정서가 있고 이쪽 끝에 교맘정서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게 기암 절벽이잖아요.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인데 요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그냥 아득하게 떨어지면 아주 위험할 것 같은 아주 경사급하고 높이가 있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요 옥연정사와 교맘정사를 서로 오고 가면서 형제들이 만났던 자리가 여기에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길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형제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동 하회마을 가시면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름다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동 하회마을 구경하시고 그냥 가시면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이 안동 하회마을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이 부용대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여기를 부용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 배 타고 이리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한여름에는 운영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인들에 대한 얘기는 이것도 고대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오늘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돌 유적인데 지금 모여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우리나라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강화에 있고 고창에 있고 화순에 있습니다. 저는 고창에 있는 곳을 그래도 가장 잘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곳 중에 여러분들은 한 군데 가시면 되고요. 세계 최고의 고인돌 숫자를 제가 자료를 예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어느 책에 보면 3만 기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책을 보면 5만 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책은 뭐 6만 기, 7만 기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몇 기라고 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판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게 고인돌이냐 아니냐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여행을 다닐 때 20대 때 여행을 다니면 제가 고인돌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거를 장독대로도 쓰고 애들의 놀이터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쪼개가지고 구둣장으로도 쓰고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잘 보존이 돼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뭐 진짜 고인돌인지 그냥 집안에 있는 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팽매베이 같은 건 진짜 크죠. 이 고인돌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거성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별로 몇 나라 안 됩니다. 영국의 스톤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그 거석 있죠. 그 거성문화가 있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뭐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의 전 지역에 진짜로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피라미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누구냐?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탄국, 배달국부터 흩어져서 세상으로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만드는 것이 저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도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하고 깊은 동이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피라미드고 고인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딴 때보다 좀 짧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